탈모를 막기 위한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단백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A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영욱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모발은 우리 외모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 건강하고 빛나는 모발은 자신감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발은 외부의 영향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해요. 환경적인 요인과 올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은 모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탈모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탈모를 막기 위한 모발에 필요한 영양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백질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로 단백질은 모발의 강도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모발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비타민 A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모발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예요. 당근, 고구마, 시금치, 양파 이런 음식들에서 비타민 A가 풍부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해야 모발의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E가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머리카락을 활성화 산소로부터 보호하고 모발의 손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를 하면 모발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는 비타민 B 그룹이 있습니다. 비타민 B 그룹은 모발의 성장과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특히 비타민 B5인 판토텐산과 비타민 B7인 비오틴 요 두 가지 성분은 모발의 강도와 윤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쌀, 닭고기, 두부, 녹차, 오트밀 등을 섭취해서 비타민 B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고요. 요즘 판매되고 있는 많은 모발 영양제에도 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들 중 하나입니다. 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요 영양제 같은 경우에 판토텐산이 1일 권장량의 1660%, 비오틴이 16,667%나 포함이 되어 있네요.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철분도 필수적이에요. 철분은 모발의 성장과 색소 형성에 관여하여 철분이 부족하면 모발이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성분들한테서 철겹핍성 빈혈 요 증상으로 병원을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 철겹핍성 빈혈의 증상 중에 하나가 탈모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고기, 콩, 새우, 건어물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이런 철분 부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예요. 특히 시스테인과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은 모발의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육류, 생선, 두부, 견과류 등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을 통해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더 좋겠죠. 일곱 번째로 물이 있어요.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얘기지만 머리카락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를 해야 모발과 두피를 적절히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인 여덟 번째로는 맥주 효모가 있어요. 맥주 효모는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 그룹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모발의 성장과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한 맥주 효모는 모발에 윤기를 더하고 손상된 모발을 복구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맥주 효모는 다양한 식품에 첨가되거나 건강 보조제로 별도로 구매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발 건강을 위해 맥주 효모를 섭취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명시된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는 게 좋습니다.